신기하나 꽃집에서 사올 때는 그 해는 꽃이 폈는데 다음 해부터는 꽃이 안 피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요 냉장고 있지, 냉장고. 예? 요 냉장고에다가 요렇게 넣어놨다 뺐다 넣어놨다 뺐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꽃이 핍니다. 그 내가 그 지금 알려줄게 이제. 해체하지 말고 잘 보란 말 하세요. 지금 꿀팁 알려드릴게요. 자, 꿀팁을 알려드리려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제 꽃집에 사올 때는 이제 첫 해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향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이렇게. 첫 해는 잘 폈어요, 이제.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꽃이 안 피는 거야, 이게. 그왜안 피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응?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이거 안 피는 걸꽃 피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냉장고도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화초 작두입니다. 오늘 김기아남. 김기아남, 김기아남, 뭐, 이 이름은, 어쨌든 여러 가지인데,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세요. 어쨌든, 이걸 왜 들고 왔냐고. 얼마 전에 내가 또 이거, 저, 누렇게 죽어가는 이 김기아남, 되살리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설탕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알려줬으니까,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이 영상 나갔으니까, 요걸, 오늘 이거 왜 들고 왔냐고요? 이게, 요게, 요게, 이제, 찾고 이거, 내가 이제, 이렇게, 빌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하잖아요. 이렇게 막 조경도 하고, 실내 조경도 하고 하다 보면 물어봐요. 아, 이게 사무실에 이거, 그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게, 꽃이 펴갖고, 이 꽃이 폈을 때 들어온 게 바로 개화주라거든요. 개화주. 왜냐면 이게 꽃이 펴갖고 선물 들어와, 향이 참 좋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때만 딱 꽃이 시들어오고 나니까, 1년, 2년, 3년, 4년 오면 지금 꽃이 안 핀디야. 그러죠? 그거 알려줄까요?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그게 거기에서 어떻게 알려줘?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사무실에 와서, 아니, 사무실에 아닌 내 우리 농원, 연구실에 와서 알려준다 했지. 잘 보내서 해철하지 마요. 자, 꿀팁 알려드릴게. 이게, 어쨌든, 꽃 피는 조건이, 어쨌든, 그몇 가지가 있잖아요. 피기 위한 그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게. 이게 이제, 꽃은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꽃을 핀 거, 선물 받았거나, 꽃을 핀 거, 내가 사다가 길렀거나, 근데, 그 해만 피고 계속 몇년 동안 안핀거 있죠? 거기다 알려드릴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처음에 사왔는데 어쨌든 꽃안핀거 있잖아요. 꽃이 없는 거 사왔는데 그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세력이 있잖아요. 세력이 약한 거. 이게 장가 시집 가려면 좀 이게 나이가 먹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나이가 먹어야 한다. 이게 나이가 이렇게 대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통통한 이렇게 이 세력이 좋아야 돼. 그래야지 가늘면 꽃대가 안 올라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건 꽃은 폈던 건데요. 내가 영양제 줘서 이걸 분 나누게 하려고 옆으로 내가 이렇게 좀 굉장히 풍성하게 기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이걸 분 나누게 해가지고 여러 개도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번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건 다음에 또 알려주고 저번에도 한번 알려줬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꽃이 몇 년이 돼도 이제 요건 꽃 피던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꽃이 왜안 피는가? 꽃이 안 피는가? 거기서 저번에 알려줬는데 어쨌든 저꽃안 피는 이유는 세력이 어쨌든 첫 번째가 어린 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력이 약한 거 있죠. 통통해야 한다고 얘 통통이 이게 가늘면 세력이 약해가지고 꽃이 안 핀다고 이게 이제 뭐 집안이 햇빛이 안 들어온다든가, 사무실이나, 어쨌든, 여러튼, 장소가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얘가 굉장히 착색난인데, 어쨌든, 얘가 햇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그 햇빛 양에 따라 틀린데, 저번에 내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안 보신 분은 보고, 특히 얘는 가을 있죠. 가을 햇살을 참 좋아합니다. 가을 굉장히 햇살을 좋아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 말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봄에 여름에 이제 물을 적당히 주다가 이제 가을에 이제 이렇게 늦가을 들어가가지고 초겨울 딱 들어가기 전에 물 말림이 시작하잖아요. 늦가을부터 이제 초겨울에 이제 얘가 이제 물 말림 물을 이제 반으로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봄 여름 가을 이제 봄에 여름에 이제 물을 막 적당히 주다가 집집마다 환경에 따라 틀잖아요. 이제 그건 내가 시간이 기니까 이제 막물 말림이 이제 이게 좀 줄여줘야 하잖아요. 이게 물 말림이라고 많이 50% 이제 만약에 내가 저 열일 한 번씩 줬다 그러면 이제
15일에 한 번씩 주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약간 좀 나무가 좀 스트레스 받게 물말림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물말림 들어가면서 이제 초교육을 들어가면서 이제 얘가 이제 저온철이 얘가 이제 얘도요 우르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얘 원산지가 또 이거 얘기하려면 한 2박 3일 걸리니까 어쨌든 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그게 저온철을 해준다는 거지. 봄에는 꽃피고 초봄에는 꽃피고 초여름에는 성장기, 그 다음에 이제 삼복 때는 얘가 휴면기 쉬어야잖아. 그리고 이제 초가을에는 얘가 이제 물말림 이렇게 해주고, 초가을에는 햇빛을 많이 받는다. 햇빛을, 왜냐면 삼복 때는 햇빛을 피해야잖아요. 너무 이게 햇빛이 강하니까 걔면 이제 얘들 망가지니까. 이게 그 동쪽이나 이제 서쪽에다가 햇빛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떨어지게 해놓고, 어쨌든 요거 언제 다 알려준대야. 초가을에는 햇빛을 많이 봐야 돼. 여기 이제 뭐 삼복대 있잖아. 삼복대 한여름 있잖아요. 삼복대 초복, 중복, 말복 때는 햇빛을 약간 좀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딱 들어서 가지고 밤에는 기운이 선선하고, 낮에는 그냥 이렇게 좀 굉장히 햇살 있죠. 햇살이 참 좋잖아요. 가을 햇살 참 좋잖아요. 그때는 햇빛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얘가요 꽃 분화가 이제 점점 시작합니다. 초겨울에는 물말림 있잖아요. 물말림 이제 얘가 평상시 내가 물을 일주일에 한번 줬다 그러면 물을 열흘에 한번 주고, 이제 물말림을 좀 이제 뒤로 이제 가야 돼. 물말림을. 그러고 만약에 물을 한 열흘에 한번 줬다 그러면 15일에 한번 주고, 이제 물말림 하면서 얘를 햇빛을 많이 보게 해야 합니다. 햇빛을.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초겨울 딱 들어가면은 저온철이 영상 5도 있죠. 얼지 마 않게.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가만 놔둬도, 베란다에다 놔두면요 꽃다 피어. 요새는 저 베란다가 없잖아요, 많이들. 베란다 있는 집들은 베란다 놓으면 꽃 피는 확률이 좋은데, 베란다가 단점이 있어요. 밤에 이렇게 너무 불빛이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실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꽃이 안 피어. 왜냐면 밤에는 이게 굉장히 깜깜해야 하고, 낮에는 햇빛을 많이 봐야 하고, 이게 밤에는 푹 자야 돼. 깜깜한 데서, 그리고 선선한 데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뭐 사무실 같은 데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꿀팁 알려줄게. 언능 알려줘야지. 어떻게 알려주고서 그냥 이걸 꽃을 지금 선물 받을 때만 뭐 한 만약에 5년 전에 받았다든가, 4년 전에 받았다든가, 3년 전에 받았다든가, 작년에 뭐 받아가지고 작년에 폈는데 올해 이제 안 피는다든가, 지금 떼지났는데, 어쨌든 뭐 이걸 이제 꽃피게 해야 할거 아니고, 얘가 초운철이 해야 하잖아. 뭐 강제로 해야 돼. 강제로 이걸 하는 방법 알려, 꿀팁 알려드릴게. 알았어요? 지금 어떻게 알려줘? 어떻게 알려? 이렇게 알려줘. 자, 보세요. 자, 이거 40년 노하우를 알려드리려니까 해철하지 마. 우리 집은 베란다도 없고 선선한 데도 없고 햇빛은 잘 들어오는데, 그리고 사무실은 그래요. 사무실은 우리도 그래. 사무실도 그러잖아. 대부분 이렇게 남들 갖다 놓으면요 햇빛은 잘 들어오는데, 햇빛은 잘 들어야 돼요. 햇빛은 잘 들어오는데 그냥 365일 온도가 똑같아. 왜냐면 자동으로 난방해놨기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저 어쨌든 또 그런 집들 잘안 피니까, 어쨌든 내가 이걸 강제로 꽃피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이제 주 대부분 이제 이걸 가정집에서 많이 키니까, 많이 이걸 저온철에 하는 방법 강제로 알려드릴게. 강제로 어떻게 하냐. 자, 이걸 먼저 이게 소독을 하세요. 소독을. 자, 소독을. 자, 이놈 알려드릴게. 자, 소독을 이렇게. 자, 물 이거 수돗물에 이거 생수 아니오. 생수 아니오. 야, 여기다가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거 보세요. 자, 글쎄 광고합니다. 이거 내굴러. 내굴러는 식약청에서 채소나 과일 씻을 때 이게 사용해도 된다고 식약청에서 허가 내준 거니까 걱정 말고 쓰세요. 이게 내굴러 여기다가 여기 생수병 작은 겁니다. 이게 몇 미리짜리 이게? 이게 500ml, 300ml 이게? 500ml짜리, 500ml인가요? 500ml짜리. 여기다가 잘 보세요. 요걸 병막에 있죠. 병막으로 하나만 있겠다. 자료 나는 지금 이렇게 장갑 안 낀데 여러분들 장갑 끼고 와세요. 괜히 또 이렇게 자자자자자 한 뚜껑. 이게 요거 여기 있는 세균 잡는 데는 최고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아까 닦고 여기 닫아놓고. 자, 이거 참 내가 야 요거 혹시
요 네굴러 이런 거 하나 사놓으시면요, 장돌뱅이가 아마 요걸로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니까 하나씩 구입해 놓으세요. 그렇게 비싸 안 비싸요. 요렇게 할 거. 이왕이면 사람 몸에 해롭지 않은 거 해야지. 어쨌든 자, 이렇게 먼저 깨끗이 해야 하니까. 정말. 소독을 하세요. 굵고 굵고 자, 체질. 이 동양난, 서양난들은요, 해충이 거의 없어. 근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 있죠? 세균병 있잖아요. 곰팡이 세균병 있으니까 요것만 잡으세요. 깨끗이 안에다가도 뚝뚝뚝 이렇게 안에다 뚝뚝. 꿀팁 알려주는 거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문지 있어요? 없어요? 어두워요. 몰라. 신문지 어두워요. 이제 신문지 구하기도 힘들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이도 되니까 이 넓은 종이면 다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간지도 되고 이렇게 넓은 거 넓은 거. 거기다가 신문지 한장 갖고 왔는데, 신문지 한장 갖고 오면 왜안 되냐? 왜안 되냐? 얼어 얼어. 냉장고가 이제 좀 이따가 봐요 어디로 가는가. 이거 이제 갖고 자 이렇게 자 여기다 놓고 자 이렇게 꺼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아 숙이 좀 숙여 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모서리잖아요. 모서리다 이렇게 따 이렇게 따라고 이렇게 꺼내 이렇게 오물 이렇게 따 이거 번거로워도 한번 공부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일정에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거 냉장고로 들어가야니까 꽁꽁 잘 따라 이렇게 신문지가 요거 뭐냐 최하가 석장 석장은 돼야 합니다. 석장 이렇게 냉기가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걸 까만 봉지에다가 이거 몽둥이가 아니고 자 이렇게 이 긴게 하나는 이렇게 싸도 안 망가집니다. 이 입이 워낙 굽고 질겨서 아, 네, 자 이렇게 하고 까만 봉지 있어요. 까만 봉지에다가 이 까만 봉지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해요? 이제 냉장고로 가야지. 우리 농원 저 뒤에 냉장고 있으니까 그래 갑시다. 나 따라와요. 가요 나 따라와요. 냉장고 이렇게 열고요. 자, 보세요. 냉장고 놓고 내가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아. 이렇게. 밤에 여기서 자게 만들어. 밤에 이렇게 자. 이렇게 닫아.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닫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있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집어넣고 아침에 이제 꺼내요. 이제 출근하기 전에. 퇴근할 때 집어넣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꺼내요. 또 이렇게 이걸 꺼내. 이렇게 꺼내. 이렇게 꺼내. 이렇게 꺼내요. 이렇게. 아침 출근할 때 이거 끌러. 이거 찾고 하다 보면 끌리고 끌러. 끌러. 이렇게. 얼지 않게 이렇게요. 이렇게 갖고 이제 이렇게 이거 까놔. 이렇게 햇빛에다가 보게 해요. 이렇게 햇빛에다가. 이렇게 햇빛 창가에다 놓습니다. 햇빛을 많이 봐야 돼. 낮에는 햇빛을 쫙 봐. 보고 이제 또 저녁에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자 퇴근하면 따라오고 또 가. 냉장고 열고요. 퇴근할 때 집어넣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꺼내요. 또 갖고 또 냉장고로 가. 갖고 갖다 놔. 갖다 놓아버려. 이제 퇴근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갖다가 꺼내갖고 햇빛에다가 창가에다가 길게 창가에다 놓아. 그리고 일하고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좀 피곤해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이놈 갖고 싸가지고 다시 또 냉장고로 가. 너 퇴근할 때너 냉장고 너 그리고 또
다음날 아니 다음날 아침에 너 출근할 때 갖고 나와. 꺼내놔. 이걸 자주 하면 안 돼요. 20일 만에. 20일 만에 하면은 꽃 분화가 돼, 분화가 돼가지고 이게 꽃이 피어 진짜요. 한번 공부 한번 해봐요. 그렇게 내가 약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한번 그렇게 한번 봐요. 첫째는 누워 있더라.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첫째는 이게 세력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까는 거 안 됩니다. 꽃을 처음에 이게 개화주라고 꽃이 피었을 때 사온 거 있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사왔는데 꽃이 안 피어. 그럼 여기가 요 세력이 통통한 것들은 저렇게 해놓으면 피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핀다고 피어. 그렇게 알았죠? 이게 가늘고 세력이 약하면요 이게 햇빛을 대부분이 햇빛이 모자란 집들은 이게 웃자라 가지고 그것들은 안 돼. 여기 봐봐요. 통통한 세력이 좋은 것들은 다 됩니다. 이렇게 이게 됩니다. 가서 한번 자세히 봐봐. 이거 통통하니 생긴가 통통하니 세력이 좋은 것들은 그렇게 냉장고다가 퇴근할 때 아니 저 아침 출근할 때 이렇게 햇빛에다 갖다 놓고 또 저녁이면 또 이렇게 신문지다 똘똘 싸갖고 이렇게 바람 찬기운 안 들어가게 갖다 냉장고다 넣고 또 퇴근할 때 갖다 놓고 아침 출근할 때 갖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보게 해놓으란 말이요. 그럼 꽃 피어. 진짜 한번 해봐요. 실험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알았어요? 자, 혼자 말지 말고 개똥이네 소똥이네 엄마가 혹시 긴기한나 사단 언니 몇 년 됐는데 사올 때는 꽃이 폈는데 아 지금 몇 년 동안 안 핀다군요. 개똥이네 엄마 소똥이네 엄마 할 일 없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래요. 구독하고 딸랑딸랑이요. 그 한번 뭐 그래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러면 장돌뱅이 저 유튜브 딱 들어가서 딱 구독하고 딸랑딸랑 장돌뱅이 나왔어 이렇게 알려준다 그래요. 공부 한번 해봐요. 어쨌든 알았어요. 후다가 딸랑딸랑 갑니다. 가요.